수아 이웃지수달의 수영입니다. 지구에서 살고 있는 수만 가지의 동물과 식물들을 야생에서 살기도 또 인간과 함께 살기도 하는데요. 이들 중 서식지 파괴와 남획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져 보호를 받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멸종위기종은 악의적으로 또는 몰라서 불법으로 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이테스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불법 거래나 과도한 상업적 국제거래 규제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93년 7월 9일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183개국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사이테스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제한되는 협약 부속서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든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개인이 못 키울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도 등급에 따라 개인이 사육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표를 보시면 좀 복잡하시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이테스 1급의 동물과 사이테스 2급의 포유류는 개인 분양이 불가능하다. 사이테스 2급의 일부 조류와 파충류, 양서류는 개인 분양 가능하지만 사이테스 3급의 동물은 개인 분양이 가능하다. 이 중 일부는 사이테스 시설 등록을 해야 분양이 가능한 종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사이테스 등급은 이 주소로 들어가서 해당 동물의 학명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키울 수 있는 사이테스 종일 때 바로 분양받아 집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양도양수라는 신고 과정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동물을 분양하는 곳에서 동물을 보냅니다 하고 양도신고를 하고 입양하는 곳에서 동물을 받겠습니다 하고 양수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불법으로 포획되거나 입수된 동물이 아니라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과정을 통해 국내에 있는 멸종위기종의 거래를 체계적 관리하게 됩니다. 이후 번식을 하게 되거나 폐사했을 경우에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앞서 일부 종은 사육시설 등록을 해야 분양이 가능한 종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은 환경청에서 규격된 크기의 사육장과 환경을 준비하고 사육계획서도 꼼꼼히 작성하여 확인 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합법적으로 분양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바!